체험인지나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. 지금 드라이빙. 어? 나갑시다. 자 이제 비상금 딱 끄고 갈 거야. 어디야? 아 전조등 켜야 돼 전조등. 아니 이제 그거 와야 돼. 두 번 돌린 거 맞아? 딱딱? 아 진짜 연습 안 하면 안 돼요. 다 몰라가지고. 어디로 가야 돼요? 묵감. 묵감 키고. 여기. 아 쉣. 에? 그땐 잘했었는데. 아 반윤이요. 반윤만에 하는 거라고. 느낌이 사라졌어요. 찾아 옮길 수 있어 왼쪽으로? 네. 엑셀 밟으면서. 오는데? 양보하는 거예요? 완전 초보자 느낌이 있죠 지금. 그렇게. 잘해질 거예요. 고. 뒤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네요. 그때 송도에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. 한 시간 걸렸을래 나 거의? 두 시간. 너무 천천히 와서 차도 조금 막히고 그때 그 차 뒤에 초보자 연습 이렇게 서 있어요. 어쨌든 고속화도로를 타긴 탈 겁니다. 아니야. 10km. 차선 안 보이는데? 아 여기 있구나. 오 정직해 정직해. How you so cute라. 오 간절가리도 하요한 음사봐. 지금은 좀 밟아줘야 돼. 50 이렇게 빠르죠? 더 밟아보자. 지금 70이에요. 지금 가요? 차 안 오면? 안 가요. 잘했어. 우와. 자 이제 속도 좀만 줄여줘. 여기 자연속도 60이니까. 속도감이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. 밤이라서 속도 엄청 내도 돼요. 밟아도 돼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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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지금 진입해야죠. 네 깜빡이 켜고. 차 안 와요? 넘어가면 될 것 같아. 오고 있어. 엑셀 밟으면서 엑셀, 엑셀. 자, 차 설명해야 돼. 네네네네네네네. 아, 처음이에요! 노래 한 거죠. 너무 느려서. 왜 이렇게 급해? 아까 그런 빵 한 번 당하면 드라마 생겨요. 괜찮아. 원래 그 일상이야. 처음 운전하면. 저도 빵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그렇죠. 약해요. 어, 간장은 다시 한 번 볼러. 야, 맞아, 엄마. 안전 제일 간요마. 근데, 깜빡이 안 켜고 그냥 들어온 거죠. 쟤, 아까부터 우리한테 빵빵 대다네요. 지금 70. 여기서 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사실 고속도로가 제일 싫어. 핸들 불안해. 오른쪽으로 차선 하나 옮길까? 네 가도 돼. 지금 가도 돼.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으면 약간 좀 불안정했어요 지금. 네 너무 많이. 자 주시하는 정면이 돼야 되고 사이드미러는 부로 봐야 돼. 왜냐면 앞에 차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거든. 아 그래? 근데 뒤에 차 딱 보면 딱 봐도 알잖아요 그 앞차 초보자인지. 우리는 엄청 티날 거야 지금. 앞에 차가 우리 계속 빵빵. 저 아저씨가 초보자였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. 나도 떨린다 갑자기. 핸들 잘 안 돼서? 불안하니까 자꾸. 뒤에 차들이 계속 빵빵빵 하면은 그거 무섭다고요. 단지 엑셀을 네. 안 밟아서 쟤네들 막 뭐라고 했던 거지. 사실 상관은 없어요. 우리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. 네 안전운전인데. 우리 생각보다 꽤 멀리 나왔다. 그래요? 지금 홍대 지났어요. 네 알고 있나? 알고 있어요. 한국 사람 다 됐네. 왜요? 지리를 꽤 잘 알아. 아니 홍대 제가 살았잖아요. 오른쪽으로 차선 보기 좋을 것 같아. 좀만 더 살살. 아 네. 잘. 오케이. 안 보여 좌전할 때. 자 좌우 잘 살피고. 좋아요 좋아 잘하고 있어. 왼쪽에 차 안 오지? 확인했죠? 네. 깜빡이 켜고 여기서 좌회전하자. 좀 1층 말해줄 거야. 아, 좋아요, 브레이크. 반대말? 아,
이현주 씨 지금 진차선에서 네. 좌회전했잖아. 네. 되게 오랜만에. 왜 또 빵이야? 아니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. 근데 저번보다 친구랑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무서워 지금. 이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아 그럴 수도 있고. 차선 안 봐요 어떡해. 자, 차선 안 지켜도 돼요.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. 오케이.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.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. 확실히 금방 적응하네. 하나? 지금?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니 왜? 천천히. 그거 좀 과감하게 해. 우측 깜빡이 켜고 다시 하나 더. 지금? 오케이 오케이. 천천히요? 아 이거 살살 하고 근데 속도는 빠르게. 그렇지. 이거 근데, 너무 네. 너무 많이 돌렸나요? 어 너무 많이 돌렸어.